내 이름은 고마리. 현재 임여고에 재학 중인 도내 초 뷰티풀 섹시 미녀인 학생이지. 근데 나에게도 요즘 고민이 있다. 그곳은... 그렇다. 내 가슴은 아직 초등학교 때인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. 엄마가 나는 성장이 느린 거라던데. 아, 진짜인가? 나 알아? 저 재수 없는 녀석 이름이 왕더더다. 왜 재수가 없냐고? 어? 많이 아냐? 아, 너는 아직도 초딩 때랑 똑같네? 뭐가? 말이야, 오해하지 말고 들어. 난 너가 너무 부러운 거 있지? 아, 뭐가 부러운데? 나는 너랑은 다르게 가슴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너무 커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. 어? 잠깐만. 너무 무거워. 나도 좀 가슴 사이즈가 너처럼 그냥 아스팔트 같았으면 어깨가 이렇게 뭉쳐서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. 너무 무거워. 화장실 나갔다 와야지. 무거워. 저게 크면 다야? 크면 다냐고! 가슴도 다 살이면서! 와, 오늘 급식 진짜 맛있다! 아이씨, 음식이 떨어졌네. 아까워서 어떡해. 왜 웃어? 왜 웃냐고! 아니, 지금 상황이 너무 웃겨서. 밥 먹다가 음식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너무 웃겨. 아니, 그게 왜 웃긴 거야? 공감 못하는구나. 그냥 부러워서 그래. 나는 밥 먹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말이야. 나는 이렇게 뭐 먹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가슴이 떨어져서 옷도 더러워지거든. 아, 진짜 가슴이 크다는 건 정말 너무 힘든 삶이야. 넌 잘 모르지? 아, 맞다. 자, 이거 받아. 딸기 우유인데 난 이거 먹고 더 크면 안 돼서 말이야. 너는 근데 딸기 우유 한두 개로는 안 되겠는데? 넌 좀 많이 먹어야겠다. 화이팅 화이팅! 나중에 미래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작은 게 죄는 아니잖아? 화이팅! 저게 진짜? 아이씨, 그 왕재수 도도 녀석! 그 가슴이 진짜 지 가슴인 줄 알아! 나 살이면서 진짜 돼지도 아, 깜짝이야! 아, 스켈레톤인 줄? 아, 여기 있었니? 어? 스켈레톤? 어? 아, 너는 살이 하나도 없고 뼈밖에 없으니까 스켈레톤이지. 아, 근데 오해하지 마. 나쁜 뜻 하나도 없어. 너가 볼륨감이 없이 마인크래프트 몸매에 가슴까지 밋밋하다 그런 뜻으로 절대 말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. 야, 이 돼지야! 너는 살밖에 없잖아! 네 가슴도 눈뜨니서 커진 가슴이잖아! 어머머머머머머! 말이야! 원래 좀 가슴 사이즈가 작으면 성질이 더럽다던데. 그래서 그런가 너 지금 질투하는 거니? 야, 질투는 무슨 질투? 요즘은 너같이 뒤룩뒤룩 살만 찐 것보다 나처럼 슬렌더한 체형이 더 인기 많다고! 그래?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 되겠다. 세상은 껌딱지에 관심은 없지만 말이야! 어? 껌딱지? 너 진짜 안 되겠다! 이게 뭐 하는 거야! 내 가슴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? 나도 가슴이 컸더라면... 우와, 엄청 아름답다. 환상적인 몸매. 정말 남자들이다. 이렇게 될 텐데. 이렇게 된 이상 좋았어. 뭐라도 해보는 거야.
지방을 채울 수 없다면 근육으로라도 채우는 거야. 자, 운동 후엔 바로 딸기 우유 한 잔. 웃기 뭘로 했어? 그래서 가슴이 커지려고 운동했다가 몸이 그렇게 우락부락해졌다는 거야? 진짜 얘 내 가슴이 엄청 불안나 보네. 미안한데 가슴은 타고나는 능력 같은 거야. 너랑 나랑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 수저가 다른 걸 알겠어? 이제 정신 좀 들어? 얘들아, 오늘 선생님이 체육하신다고 모두 체육복 입고 나오래. 달리 시간이네. 난 뛰면 가슴이 너무 커서 아픈데. 미안. 마리는 평생 그런 거 모르고 살았겠지? 아무리 달려도 가슴이 아프다는 게 무슨 감정인지 공감 못하겠다. 부러워. 야, 아니거든? 나도 뛰면! 뛰면! 아파! 무릎 아파! 조용히! 오늘은 100m 달리기를 할 테니까 한 명씩 나와서 달려보도록 해요. 일단 어머니 나와서 뛰어봐. 저기 가서 뛰어. 엄마. 달리기는 자신 있다. 간다. 예! 야, 고마리 고마리 패커. 마리야, 너 달리기 이렇게나 잘했니? 9.8초면 너 선수해도 되겠다, 야. 와, 9.8초네. 달리기 살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, 대박. 우와. 진짜 대박이야. 아, 이 정도로 몰려. 기집애, 가슴이 없어서 그런가? 날라다니네. 그래, 없으니까 뭐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? 나도 이 큰 가슴만 없었으면 달리기 잘하는 건데. 왜? 질투나니? 내가 달리기 잘하니까? 하! 뭐래? 가슴 면적이 없어서 바람의 저항을 안 받나 보지! 다음 너도 나와서 뛰어보도록 해.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. 간다! 도도야, 괜찮니? 선생님, 전 괜찮아요. 정말 다행이야. 어머, 저거 뽕 아니야, 뽕? 완전 어이없어. 그럼 여태까지 쌤. 얘들아, 왜 그러는 거야? 설마. 내 가슴이! 강남의 지친배님, 엘라님, 서동희님, 노재배씨님, 하이티비님, 메테오님, 강화부도나님, 흑미스님, 허경영님, 사부르동생님, 성우이지우님.